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피디님, 배고파서 어떡하죠?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돼가지고. 괜찮습니다.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살을 빼야 돼요. 나도 살을 빼야 돼. 아이고, 앉아서 연물 맞게 살만 찌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뭐 어떤 일입니까? 네, 뭐 역시 하반기 운세죠. 하반기 운세입니까? 네. 예. 지난 시간에 용띠 했으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뱀띠 해야죠. 예, 뱀띠. 네. 뱀띠 하반기 좀 어떻습니까? 소띠에 이어서 이분들도 이제 사유축해가 이제 사실은 작년, 재작년, 그작년에 19년부터 20년, 21년까지 해가지고 띠 중에서 제일 힘든 띠가 뱀띠였거든요. 뱀띠, 닭띠, 그 다음에 소띠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중요하니까 뱀띠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도 뱀띠가 힘들어요. 지금도. 건강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뱀띠들이. 네. 힘든데, 이제 지금 이제, 뱀이 이제 겨울잠을 자다가 이제 깨어나오잖아요. 네. 지금 이제 3월달이, 양력으로 3월달이니까 아직까지 뱀이 나오지는 않지만 해도. 네. 어쨌든 이제 뱀이 힘들어도 이제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이제 뱀이 이제 나오면은 먹이를 찾아야 되잖아요. 겨울잠 자서 먹이를 찾아야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뱀이 이제 움직이는데 뱀띠라도 지금 보면은 뭐 을사생 뱀띠 58살 뭐 쭉 뱀띠들 있는데 그 중에 을사생 뱀띠들 참 힘들었거든요. 예. 예. 올해는 58살, 작년에 57살이었는데 뭐 기사생도 있고 뭐 신사생도 있고 많은데 정사생도 있고 이 뱀띠들 고생하신 분들도 이제 조금 이제 풀리는 시기가 와요. 이제 이제 2월달까지 좀 힘들고 3월달 넘고 4월 넘어가면서 뱀띠들이 풀리는데 하반기 가서는 뱀띠들은 이제 먹이가 충분해진다. 뱀띠들이라고 안 되라는 부분은 없다. 그렇죠. 우리 PD님은 그 제가 그 저 전에 그 말씀할 때 우리가 그 용을 이야기하면서 용이 PD님은 저 뱀이 커서 이무게가 돼서 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 맞기는 맞는데 다른 동물도 다 이제 용이 되는데 네. 용이 된다고 하면 대부분 이제 이무기를 하면 뱀을 막 이야기하죠. 그쵸. 이제 뱀이 뭐 지금도 우리가 저 아프리카나 저 아마존 같은 데 가면 지금 뭐 아나콘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뱀 많잖아요. 쟤도 그런 거 봤어요, 내가. 옛날에 베트남하고 브라질 가서도 내가 봤었고, 쟤도 외국을 한 86개국 정도 다녀봤기 때문에. 피디님, 나 거기보다 많이 다녔어. 86개국 다녔다니까? 저는 아시아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아시아, 뭐, 유럽. 남미도 뭐, 갔다 오셨죠? 남미도 갔다 왔죠.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다 갔다 왔고. 동남아시아는 안 가본 데 아무 데도 없고. 중국까지. 유럽 쪽도 뭐, 내가 그 동서독 통일할 때 90년도 10월 3일 날 나가 그 서독 함부르크 내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니까. 확실히 선생님 보면은 이 식견 이게 넓다는 게 시야가 넓다는 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또 외국 많이 다니신 그 영향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뱀띠를 이야기냐면 이 뱀이 실제로 좀 징그럽다 그렇지만 해도 네. 뱀이 이제 물론 독사 이런 거는 좀 사람한테 해를 많이 주잖아요. 해를 많이 주고 하는데. 그럼 뱀은 지를 안 건드리면 해를 안 줘요. 먼저 뱀이. 뱀이 사람을 먼저 보면요. 절대 사람을 안 물어요. 지가 먼저 피해가버려요. 독사라도. 그래서 사람들은 뭐 뱀이 그냥 사람이 먼저 뱀을 보았을 때 뱀이, 이러려면 뱀이 그때서 사람을 물은 거라. 뱀이 가만히 꼴 들고 흔들어 있는데도 독사라도 사람이 못 보고 지나가면 와서 지나가는 사람 안 본다니까, 뱀은. 사람이 건드려서 봐야 본 거예요. 그래서 뱀이 힘들었지만 해도 올해부터는 뱀이 용과 같은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주에 뱀이 두 마리가 들면은 용입니다. 천간지지에, 자, 뱀에 태어나고, 뱀에 태어났어. 태어난데, 태어난 달이 범달이라. 예. 시가, 또 뱀, 저, 날이 뱀시라. 예. 시가 유시라. 네. 그러면은 이 사주가 좋을까, 나쁠까? 엄청 좋은 사주예요. 그러면 뱀이 두 마리가 생겨야 가운데 범이 한 마리 있잖아. 네. 용호상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뱀이
이 저 범목으로 같이 못 가거든. 갈 수가 없지. 근데 이 범이 두 뱀이 두 마리가 되면은 욕이 되는 거예요. 그따가 여기 지금 닭이 있으니까 날개를 달아 붙잖아. 왕관을 쓰고 날개를 달아 뱀이. 아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자기 또 날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행을 오행은 상충이 있으면 항상 상생이 있고 돌아가는 거라. 이제 알겠어요? 내가 이제 방송을 보고 이제 PD님 깨달는구만. 오행을 그냥 오행이 뭐 상극이 있어요. 네. 소고 마르고는 상극이라고 그랬잖아. 네. 뱀하고 돼지고는 완전히 상극이거든. 그런데 네. 돌아가면 또 상생이 돼요. 오행은 상극이시면 상생이 되는 거라. 물에는 나무가 필요하고 나무에는 물이 필요하고 네. 물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거기 돌아가면 오행이라는 것은 어차피 결국에는 이어져 있는 이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2월달까지 음력 2월달까지는 뱀띠들이 좀 힘이 들어서 2월 넘고 3월 4월 5월로 가면서 이제 뱀이 잠을 깨고 상반기를 가면서는 뱀띠를 가지신 분들도 힘들지만 해도 보는 것을 좀 정확히 보시고 하는 행동을 잘 가시고 새로운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그리고 뱀띠 분들은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용보다도 뱀띠 분들은 잘 느끼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뱀띠 분들이 좀 많이 느끼고 많이 보아라. 많이 냄새를 맡고 그러면은 올 한 해도 뱀띠 분들도 무난히 넘어갈 수 있다. 작은 건 아닐지라도. 그러면 뱀띠분들은 대체적으로 뱀띠분들은 이 다양한 분야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본인한테 뱀이 실제로 그 흉물스럽다고 올라가면 모르죠.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영이 돼가지고 죄를 받고 축생으로 나올 때 제일 크게 벌을 받는 것이 뱀으로 나온다 그러거든. 그 중에 독사. 독사로 환생을 환생하고 그래 이제 우리 열 띠 중에 용 말고 그 나머지 다 있는 동물이잖아. 예. 그러면 사람이 세상을 떠가지고 벌을 받아가 축생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뱀부터 시작을 해가 쫙 시작을 해가 돌아와서 마지막에 오는 축생이 뭐인 줄 아세요? 뭐예요? 개. 개로 한번 태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인간으로 환생해 돌아.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뱀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 뱀띠가 삼재를 진짜 야무지게 했어. 3년 동안을 19, 20, 21을 참게 했거든. 코레라, 해피로 코레라까지 온 지면 그러면 사오시는 분들 뱀띠 분들 사업도 많이 해요. 그래가 막 자영업도 많이 하고 음식도 많이 하는데 고생하셨는데 이제 올 2022년도 올 하반기부터는 문이 열렸다. 뱀은 우리가 보통 뭐 육갑을 집을 때 천문이라 그러거든요. 하늘. 네. 솔직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우리 저 무속인이나 네. 스님들이 기도할 때 어느 시의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4시. 아침 9시에서 11시까지. 그때는 천문이라 하늘 문을 열었다 그러거든. 그러면은 좀 약간 반대로 사시에 태어나는 것 좋은 건가요? 태어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사시 다음에 오는 게 뭐지죠? 오시거든. 네. 천복이 오니까. 나쁜 건 아니죠. 사시가 천문 열어서 그 다음에 천복이 오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시가. 아, 왜냐면 제가 사시에 태어나서. 사시가 나쁜 거예요. 사시에 태어나가지고 사시가 가깝게 네. 9시부터 11시까지니까 9시 가까이 태어난 건 용과 사를 다 가졌잖아. 뱀과 용을 다 가졌잖아. 좋고. 또 뒤로 가까이 일 가면은 오시로 가니까 하늘에 문 열어가 천복 오니까 더 좋고. 그럼 뭐 가운데 10시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지. 그래 그때는 하늘의 기운을 제일 잘 받을 때야. 또 우리 사람 것도 뭐 베개에 열려서 하늘의 기운을 제일 잘 받을 때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영향을 하는 분들은 그 시간에 보통 많이 참선을 많이 하지. 그래 아침에 스님들이 일찍 일어나서 인시에 일어나가지고 도랑 친구가로 나서 아침 공장을 마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공부 시간에 기도 시간이 거의 4시에 마련다.
기도를 딱 다져놓고 그래가지고 10시 정도 되면 완전히 천문이 딱 열렸을 때 영을 뜨고 이제 우리처럼 영을 뜨는 사람도 그 시간을 많이 했다. 그래서 제가 손님을 받아도 10시 안에는 손님을 안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시간대로 손님을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문 사람들은 아침 일찍 와서 보면 사조가 잘 나온다. 근데 순 거짓말이야 그거. 그거는 이제 무당 선생님한테 해당되는 기고. 어쨌든 한 아침 11시, 12시 정도는 지나고 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용띠 운세를 봐주셨는데 용띠 봐주고 지금 이제 뱀띠 봤지.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뱀띠 분들 운세를 봐주셨는데 일단 뱀띠 분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뱀띠 분들은 안 나빠요. 예. 그분들이 천간지지를 잡다면 내가 그 전에 뱀 두 마리만 사주에 있으면 용이라니까. 뱀 한 마리가 있어가 용이 아닌 거지. 뱀 두 마리면 용이에요. 그럼 또 진짜 마지막으로 이 뱀띠 분들 힘내시라. 그래, 나는 이제 이 뱀띠 분들한테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여름철에 공사를 하시는 공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분들이 물 조심을 하셔야 돼요. 물 조심 좀 하셔야 되고 나는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 저 음식점 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좀 냄새를 잘 맡으면 좋겠어요. 냄새를. 그러면은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뭐 뱀띠라고 하반기라고 나쁜 건 없다. 어쨌든 우리 뱀띠 되시는 여러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올마이 TV 사랑해 주시고 무신법사 채널을 좋아하시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올 한 해도 마무리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고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아비타불 가세보사.